맛있는 인생.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온 곳은 충청남도 하구도 홍성이구먼요. 홍성 전통시장 5일장 난전을 지나 계속 걷다 보면 상점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골목이 나오는데요. 때마침 가게를 발견한 제작진.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손님 마냥 왜 들어가질 못하나요? 3,000원 보리밥집인 줄 알았는데 어? 건강원? 어머니, 여기 왜 건강원이라고 돼 있어요? 예, 옛날에 하던 거. 옛날에 하던 거? 왜 아직도 안 바꾸셨어요? 뭐 바꾸고 다시 꺾어서 밑에만 붙이고 하는 거지. 볼까? 쌈밥집이서. 그렇죠. 손맛만 있으면 되죠. 이제 호박 볶아야지. 내공이 느껴지는 현란한 손놀림. 빠르게 애호박을 썰어 냄비에 담은 뒤 다음으로 무언가를 한 움큼 집어 애호박에 거침없이 넣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 가루는 대체 뭐예요? 내가 지금 조금 짠진 거 이건 소금이라고. 아, 방금 건 소금이었군요. 이건 미원. 미원? 식당에서 미원 안 먹는다 하면 도둑년이야. 아, 네. 조미료 넣는 거 방송에 나가도 괜찮아요? 어때? 방송국에서 먹어도 된다고 한 건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다 사람 먹으라고 만드는 건데요. 센 불에 호박을 볶고 살짝 숨이 죽으면 깨소금을 더해줍니다. 고춧가루, 참기름, 소금에 다진 마늘까지 넣으면 아삭한 콩나물 무침이 완성되는데요. 양념도 딱 은퇴적으로 바로바로 하시네요. 그럼 어떻게? 무생채도 사실 무만 빼고 재료는 같아요. 나 항상 간을 안 봐. 간을 안 봐도 정확해요. 먹어봐. 예, 여기 김이상궁 나갑니다. 맛있다. 맞아 간? 와, 맛 진짜 맛있어요. 간 딱 맞는데요? 네. 네. 리포터 아니고요. 방송 경력 2개월의 조연출이에요. 어머니, 왜 이렇게 맛있어요? 고마워. 배고프면 다 맛있어. 야, 그렇게 많이 안 고픈데도 맛있는데 알고 있니? 하여간 요리하신 지 얼마나 되죠? 콩나물 무침에 무생채, 그리고 호박볶음. 고기밥에는 열무 김치만 있으면 돼요. 다섯 가지 반찬에 되지도 무르지도 않게 잘 지어진 추억의 보리밥까지. 보리밥 참 잘 젖었네요. 아련한 집밥의 향수를 찾아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테이블 네 개의 자그마한 식당이 금세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네, 단골 완전 단골. 아, 완전 단골이에요? 엄청 단골, 완전. 시골장이라는 게 옛날 장 정치가 있잖아요. 이웃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것도 보다 보니 한 그릇 먹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요. 정겹고. 먹고 싶은 대로 분위기 떠 먹어. 냉면 두 그릇 다 받아. 내가 알아서 먹을 거야. 그러니까 더 먹는 건 말 안 해. 진짜요?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습니다. 그릇에 보리밥을 가득 담고 정성 들여 무친 간 잘 밴 나물을 듬뿍 올려줍니다. 아삭한 열무김치도 빠질 수 없죠. 보리밥과 조화로운 맛을 내려면 자고로 고추장의 풍미가 깊어야 하는 법. 감주 넣어 직접 담근 고추장을 한 스푼 더 하는데요. 그리고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따끈하고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을 보리밥에 넉넉히 두릅니다. 와, 제대로 먹을 줄 아시네요. 지금 다 쳤어? 지금 쳤나봐요. 아, 조금씩 쳐먹어. 많이 먹으라고. 그래도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그게 유머 아니에요? 그게 더 재밌잖아. 간장 쳐먹어, 기름 쳐먹어. 그리고 엿하면 엿먹어라. 뭐 그런 거 참기름 많이 쳐넣고 가진 재료가 잘 버무려지도록 쓱쓱 신명나게 비비는데요. 순수했던 고향의 맛이 잘 버무려진 보리밥. 잘 비빈 보리밥을 한 수저 떠서 넣으면 미끌미끌하고 탱글탱글한 보리밥이 혀끝에 걸리는데요. 입안 가득 퍼져나가는 고소한 단맛. 어린 시절의 느낌 그대로입니다. 옛날에 보리밥을 가난해서 많이 먹고 살았으니까 보리밭에서 어렸을 때 뛰어놀던 기억도 있고
밀 부리로 껌 만들어서 씹어서 먹기도 하고 여러 재료를 섞으면 옛날 맛이 안 나요. 막 고기 넣고 뭐 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옛날 맛이 안 나는 거야. 옛날에 그렇게 그런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집밥 같은. 오늘은 보리밭 사이길에서 뛰놀던 옛 추억. 해질녘이면 늘 어머님 이렇게 말하셨죠. 얘들아 밥 먹자. 참으로 따뜻했던 그 말이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운지요. 너무 싸죠. 시골 할머니들 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싸게 배려해 주시는 거지. 돈 남기자고 하면은 입장사 못 하시잖아요. 아니 이것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그 표정? 조금 물려도 싸, 너무 싼데. 여기 있어. 웬만한 커피보다 저렴하니 내 돈 내고 사 먹는 것도 미안해지는 식당. 가격을 올린 적도 있어요? 올렸어요. 3,000원에서 4,000원. 손님들 올려줬지. 싸다고. 사실은 말이에요. 오래전에 한 손님이 매직펜을 들고 직접 삼을 사러 고쳐줬슈. 사장님 내심 고마우셨겠어요. 잘했어요. 망했슈. 망했어요? 왜요? 아, 1,000원 올리니까 밥값 올렸다고 안 와. 밥값 올린 손님도 안 왔어요? 안 와. 그분도 안 왔어요? 그분은 한 번 오고 그 뒤로 싸지고서 한 번 오고 안 와. 그래서 6개월을 문을 닫았지, 장만 보고. 인생이란 때때로 흐린 날도 비바람에 폭풍우 치는 날도 있는 법이죠. 순탄하기만을 바랄 수 없는 게 우리네 삶이듯 어머니는 그렇게 홀로서게 하며 모진 풍파를 겪었습니다. 5남매 입에 밥 넣으려 안 해본 일이 없다는데요. 내가 집 나와서 처음 너가 내려 뛸 때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만 원이라도 더 벌려고 공사판을 전전하며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살아온 지난날에 울컥 서름이 북받치는데요. 우리 막둥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거 취직 못하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여자를 안 사는 거지. 오직 새끼 돈. 내가 돈이시야? 새끼들하고 산다는 거. 자기 속에 것 모조리 빼내 자식들 먹이고 가르친 인생. 주름이 가고 조금씩 아픈 곳이 생겨도 세상 그 누구보다 강인한 5남매의 어머니였죠. 흐르는 물에 둥그러지는 돌멩이처럼 마음을 다스리며 숱한 시련을 이겨낸 어머니. 제 앞가림 잘하고 사는 자식들이 그저 대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어이! 엄마! 엄마 또 가야! 아이고, 아침에 전화 왔길래 엄마 오늘 촬영을 나가겠더니 우리 엄마가 끈질기게 3,000원짜리 밀고 나가더니 성공했다고. 우리 엄마 말하면 되면 다 걱정 없이 산다고. 인생의 절정은 젊은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인가 봅니다. 점심을 넘긴 시각. 밥은 없어. 네? 밥 없어. 떨어졌어. 밥이 와. 밥이 없대. 물집은 뭐네요? 밥 없으면 안에 보리밥을 금방 못 띄어. 오후 2시 7분 영업 종료. 밥솥이 텅텅 비었습니다. 두 솥을 다 비우셨네요. 덕분에 잘했습니다. 용케 알고 왔네들. 저희 덕분이에요? 네, 덕분이 아주. 앞으로 잘 되게 생겼습니다. 더 대박나세요. 준비한 선물을 꺼내는데요. 엉덩이에서 꺼낸 건 꽃이 아닌 주걱.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여기다 걸어놓을게. 안 쓰고. 맛있는 인생 새기고 좀. 인생은 아름다워. 매일 영화 같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해피엔딩.